그 자리가 뭐 전혀 뭐 눈에 안 띌래야 안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도장인데, 제가 그 도장 찍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좀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만하게 되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많이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수를 한적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교감의 12월 달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아직 다 겪진 않았지만, 선생님들 이제 점보 서류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장을 꼭 찍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저도 서류를 제출할 때 당연히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만반의 이제 준비를 갖춰서 교육청으로 가서 점검하시는 분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는 분하고 같이 보면서 뭐더 이상 내용이 이상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철에 그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도장이 빠진 것을 발견했죠. 저는 사실 어떤 서류를 낼때 도장을 빠뜨렸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제가 그냥 듣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선생님이 뭘 서류를 내는데 뭐 도장이 빠졌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도장이 빠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글자를 덜 쓴다든지 뭔가 기입된 것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도장이 빠져? 그쵸? 여러분, 도장은 인주로 찍어서 내니까 색깔도 이제 빨갛고 그 자리가 뭐 전혀 뭐 눈에 안 띌래야 안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도장인데, 제가 그 도장 찍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날이 마감날이어가지고 교육청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도장을 다시 찍고 서류를 갖고 교육청으로 다시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지 않고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는 우리 집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버스를 이제 두 번씩 갈아타고, 그러니까 모두 네 번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좀 있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걸 좀,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약간 방심하는 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와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다 들어와서 아파트 현관에서 거의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다가 뛰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살짝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이도 놀라고 저도 좀 놀랬죠. 그러니까 집에 다 왔다. 먼 길을 갔다가 집에 다 왔어. 드라만 가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방심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많아지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끄러운 것을 주의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을 시킵니다. 근데 항상 안전사고는 언제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어떻게 이런 데 다치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다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겸손하지 못할 때,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을 때, 100% 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이번에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다 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 교감이 된 지가 1년이 다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빠뜨린 그 에피소드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만을 하게 되는 경우, 또 겸손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try and error라고 하는 말이 있죠. try and error가 우리를 조금 더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이런 실수들이 그 당시는 매우 당황스럽고 아 이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저의 경험치로 다가올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그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거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거나 자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너무 겸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경기도 보면 우리 태극전사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길 때가 좀 있고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난 너무 열심히 잘했다. 뭐 지고 나서도 그렇게 본인이 자책하는 경우를 좀 보긴 드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뭐 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자만하거나 조금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계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은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고 동시에 아직은 12월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뭔가 아직 미진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이제 하지 못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뒤집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12월의 절반이 조금 넘어갔죠. 이제 15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못한 것이 있거나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 번쯤 되짚어보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1년을 한번 되짚어보는 이제 12월이 남았을 때 12월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